네, 오늘은 바닷가에 있는 아주 좋은 네. 경치 좋은 곳에 나와서 저의 사랑하는 동생들 8586을 모셨습니다. 네. 와. 저희를 또 부르셨어요. 네. 아, 이 정도면 방구정이죠? 방구정이죠. 저희가 시상식 때 상을 받고 야, 이 정도면은 우리 여기 방구정 아니냐. 곧 고정이 되겠다라는 저희 이제 야심찬 포부를 저희끼리 얘기를 했는데 그 언젠간 고정이 되겠죠. 네. 그러면 우리 8586이 그동안 하고 싶었던 게 있었잖아요. 네네. 그 오늘은 특집으로 네. 그거를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걸로 해갖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라디오를 좀 하고 싶다. 우리가 왜냐면 비주얼적으로는 좀 안 되는 애들이라서 저희가 라디오에 대한 꿈이 있었는데 오늘 그걸 현병님이 저희가 이뤄주시겠다고 해가지고 오늘 또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라디오를 한번 우리가 네. 시작을 해볼까요? 오늘은 그러면 게스트로 8586을 모셨으니까 네. 게스트로 자격이 있는지 네. 한번 제가 역량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MC 역량 테스트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해주십시오. 그동안 8586이 네. 딱 소감수다에 나와서 네. 노래도 만들고 연기도 하고 뭐 굳은 일 다 했잖아요. 네. 부르면 부르는 대로 와주고. 그죠, 그죠. 원래는 노래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네, 네. 노래하고 랩하고요. 네. 그러면 자기가 네. 자신 있는 그런 노래 한 곡씩 아니면 랩 한 구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그 바다 앞에 또 이렇게 좋은 호텔 안에서 또 와서 하니까 나미 노래가 생각납니다. 유명한 곡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살짝 모르시는 곡들 중에서 그 가까이 하고 싶은 그대라는 곡이 있어요. 내 곁에 있는 그대 모습을 보면서 사랑에 빠진 나의 마음을 알았네. 가까이 하고 싶은 그대 자꾸만 가슴이 떨려. 오 그대여 오늘 밤 이대로 단둘이 그대와 있고만 싶어요. 네, 이런 곡인데 아, 지금 약간 지금 녹화하는 시간이 아침이라서 제가 목이 덜 풀렸네요. 예, 덜 풀린 게 이 정도라고요? 아, 아무튼 갑자기 이 노래가 하고 싶었어요. 아, 예. 지금 자 그럼 바로 네. 또 이제 86을 했으니까 이제 네. 85에 네. 랩을 한번. 원래 래퍼들은 이렇게 무반주에 랩을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데. 전 좋아하는데. 형님은 좋아하시더라고요. 아니, 저는... 영어도 된다라는 걸 좀 어필을 하고 싶어서 네네. 영어 랩을. 제가 옛날에 그 지기펠라즈라는 크루에서 활동할 때 단체곡에 영어로 랩을 한 게 있는데 그걸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Guess it is in a representative of Jiggies. Homies keep asking me why do you believe it? Why put it down like spam messages stop but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가사 까먹은 거죠? 네. 아 정말 8586 네. 우사 씨도 그렇고 JD 씨도 그렇고 정말 진짜 뛰어난 실력. 아 저는 알죠. 그러면 자신들의 노래 네. 노래가 있다면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노래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노래가 있을까요? 우리 노래 스파티. 스파티가 그렇죠? 스파티라는 노래는 제주도에서 뮤직비디오를 찍었거든요. 제주도에서 뮤직비디오를 찍고 제주도에서 작업을 했고 네, 네, 그 노래를 저희가 제일 애착이 가고 제일 좋아하는 곡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8586의 스파티 들어보시겠습니다. Let's go! 하루 온종일 너와 같이 난 birthday 기다렸어 날아갈 것만 같아 We're gonna party We're gonna party 네, 아 스파티 정말 좋습니다. 아 뮤직비디오가 정말 제주도와 네. 잘 어울리는 그러면 이제 다음 코너 네.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네. 네. 또 라디오의 꽃 하면 네. 시청자 연결 아니겠습니까? 어? 아, 지금 되나요? 아 그럼요. 오 역시 제주 방송 네. 짱이다. 어 문자가 왔습니다. 아~ 문자가 왔습니다. 사연이 왔습니다. 네네네. 아, 예. 네, 네. 저는 10월에 출산 예정인 임산부인데요. 태교에 좋은 음악 추천 부탁드려요. 태교에 좋은 음악. 네.
태규는 저희가 이제 8586으로도 활동을 하지만 각자 또 솔로로도 활동을 하거든요. 네네. 태규 음악은 제가 JDC 음악을 좀 추천을 하고 싶네요. JDC 음악 중에 또 뭐가 있나요? 제 그 노래 중에서 아름답고 아름다워서 아름다운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제목이 네. 되게 특이하네요. 예, 네, 아름답고 노래가 정말 아름답고 아름다워서 아름다운. 그 노래가 처음에 나오는 그 플루트 소리가 있어요. 그 음악을 들으면 정말 태교에 너무나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 네. 네. 어떤 날엔 예쁘고 또 어떤 날엔 귀엽고 그 눈빛 그 미소 you know 멀리 찾지 않아도 두근대는 소리가 두근대는 소리가 들려요. 눈을 떠요. 얘기한 그대만을 사랑해 너무 귀여워서 제주도의 밤하늘 Fall in love tonight 매일 밤 우릴 찾아와 Fall in love tonight 네, 뭐 이런 노래입니다. 네. 진짜 임산부한테 딱 맞는 그런 노래가 아닌가. 태교 음악으로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사연 네. 한번 볼게요. 제가 얼마 전에 회사에 새로 입사를 했습니다. 네. 근데 저희 사무실에 네. 정말 제 마음에 쏙 드는 그런 분을 발견했네요. 네. 그 분을 정말 마음에 담아두고 지금 두 달째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짝사랑 느낌인데. 이건 바로 이거는 딱 생각이 납니다. 저는 이 노래를 추천드리고 싶은데 제 노래 중에 네. 땅내 스타일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땅내 스타일이라는 노래. 그 노래 좋죠. 강남 스타일이 아니고. 네, 땅내 스타일. 땅내 스타일. 막 공연 다닐 때 항상 넣는 그 노래예요. 땅내 스타일 네. 이하예요? 아니요. 땅내 스타일. 오빤 땅내 스타일. 전부 느껴졌어 다른 애들과는 조금 달라 머릿결부터 beautiful 눈코 섹시한 입가 모두개까지 yeah, 대충 입고 나와도 돼 너만 있으면 난 I don't care That's right oh That's right oh 자마자 눈앞에 아른거려 목이 잠긴 채로 전화하고픈 여자 가로수길을 너와 내가 걸어갈 때 모든 남자들이 너만 모두 다 쳐다볼 때 내 어깨는 으쓱 남자라면 다 이 남세 기분 좋지만 행동은 좀 자연스럽게 하려 하지만 미소를 숨길 수가 없네 그런 여자 for real 당내 스타일 아, 이 노래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형 노래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곡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마음에 드는 여자한테 이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랩을 연습을 하셔서 직접 들려드리는 것도 굉장히 큰 그 멋있지 않을까요? 진짜 실제로 이 노래를 제 노래를 MR을 가져가서 제가 연습을 해서 프로포즈를 했던 네, 그게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성공했나요? 네,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리에서 이민을 가지고 발리에서 지금 둘이 알콩달콩 살고 있는데 찾아볼 수는 없네요. 네. 관리로 떠났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벌써 네. 이제 벌써 라디오 네. 끝날 시간이에요. 좀 아쉽죠. 네. 많은 걸 보여드리지 못했어요. 네. 저희가 뭐 개인기도 있고 그렇죠. 많은 걸 저희는 보여드리고 싶었지만 저희는 다 보여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좀 아쉽고요. 더 보고 싶으시면은 제주 MBC 라디오에서 저희를 섭외해 주시는 걸로 저희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네. 또 우리 방송국 분들한테 라디오 뭐 이렇게 제작진 분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이거 분명히 보실 거예요. 네. 그분들한테 아 우리 8586의 매력은 이거다. 우리를 섭외해 달라 하는 그런 어필의 시간, 홍보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그 시간은 딱 5초입니다. 5초에 어떻게 저희가 준비 시작. 안녕하세요. 8586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